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 QR코드 앱을 쉽게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와 같은 빈 공간 있죠? 이런 빈 공간을 아무 데서나 길게 누릅니다. 자, 여기를 제가 아무 데서나 길게 눌러보겠어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요.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여기 보면은 위젯이라고 있어요. 자, 다시요. 아래쪽에 위젯이 있죠. 위젯. 위젯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런 앱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앞쪽에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일 앞쪽에. 여기에서 이렇게 밀면 카카오톡을 찾아라 합니다. 카카오톡. 예, 사진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카카오톡을, 아, 여기 카카오톡이 있네요. 카카오톡이 10분으로. 개인마다 이게 앱이 설치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하고는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것을 찾아서 카카오톡을 사전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세요. 자, 위쪽부터 먼저 보세요. 카카오톡에서 매월 일정이 5대5로 이렇게 하는 앱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밉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또 밀면은 일정 목록 3 곱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한번더 밉니다. 그러면 카카오톡 QR 체크인이 나와요. 이게. 요것을 설치해도 됩니다. 카카오톡 QR 코드 백신입니다. 이게. 요것은 1대1이죠. 1 곱하기 1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콘이 조그만해요. 이것이 잘안 보이고 그런 사람은 QR코드 좀큰걸 하고 싶으면 한 번 더 왼쪽으로 딱 밉니다. 딱 밀면은요, QR, 카카오톡 QR 체크인 2 곱하기 1로 해서 상당히 큰 아이콘이 나와요. 그럼 이것을, 저는 이큰 것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아래쪽에 추가라고 있죠? 추가라고 된 이것을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추가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음식점이나 뭐 카페나 갔을 때,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 QR코드를 제시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가운데 놓고요. 제가 툭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합니까? 이게 설정에 대한 사람은 바로 떠요. 이렇게 밑에 아래쪽에처럼 이렇게 뜨는데, QR코드가 이와 같이 뜨지 않은 사람은 화면에 QR 코드를 설정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 메뉴에 따라서 하면은 이와 같은 QR 코드가 생성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